성재 씨. 뭐야? 이거 예전에 많이 보던 그림이잖아 이거. 어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이 뭐라긴. 그냥 인사 한번 하는 거지. 얘들아 그냥 가자. 잘못하면 정태한테 또 얻어 터질라. 영주가 반지 얘기했죠? 어떻게 알았어요? 그 반지 제가 은희 씨한테 준 걸로 오해하고 있더라고요. 오해할 만하죠. 실은 저도 성재 씨가 준 걸로 오해했거든요. 누가 준 반지인지 모르지만 아주 예쁠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 반지 제 거 아니에요. 참, 오늘 공장에 호텔 사장님이 오셨어요. 목격자 일로 아버지를 만나러 왔나 봐요. 아, 네. 은희 씨, 만약에 진범이 따로 있다면 우리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겠죠? 아마 그러기 힘들지도 몰라요. 왜요? 아저씨 말대로 목격자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거든요.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은희 씨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. 설사 목격자 말이 거짓이라도 은희 씨만큼은 끝까지 아버지 믿어줘야 하잖아요. 미안해요. 주제 넘은 소리 해서. 사람은 몰라도 은희 씨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. 설사 목격자 말이 거짓이라도 은희 씨만큼은 끝까지 아버지 믿어줘야 하잖아요. 나예요, 강창모. 어, 이 시각에 웬일이십니까? 조용사나 형숙이 누님이 다시 안 왔어요? 그 이유로는 안 왔는데요. 누차 얘기하지만 입 조심해요. 우리 공장장한테도. 그럼 다시 연락하죠. 무슨 일이야? 낮에 호텔 사장님, 혹시 목격자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? 그건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. 제 친아버지 문제예요. 진범이 따로 있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은 저예요. 진범이 따로 있다니? 애당초 목격자 따위는 없어. 그럼 왜 다들 목격자를 찾으려고 애쓰는 건데요? 아버지도 그 사람한테 돈까지 쥐어주면서 그 일을 밝히려고 하셨잖아요. 정태형한테 들었어요.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20년도 더 지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를 모르겠구나. 그럼 이번엔 약속 장소에 왜 같이 가셨어요? 아버지도 뭔가 의심이 되시니까 만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? 네가 알아야 할 때가 되면 어련히 얘기 안 해줄까 봐 그래. 아버지. 그래. 네 말대로 네 친아버지 문제야. 당연히 너랑 할머니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. 그동안 할머니 모르게 나도 백방으로 알아봤다. 근데 그 사람이 또 사라져버렸어. 내가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해야 되겠냐? 좀 더 알게 되면은 너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마.